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어떠한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래 지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양과 도덕의 신앙이 아닙니다. 연구와 개발의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또 현재 우리 생애 속에 계속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 때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이 땅에 강림하사 이 세상을 다 주님께서 접수할 때까지 모든 그때까지의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성산해버린 것입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빚을 다 갚았단 말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류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빚을 다 청산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고 세속의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도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보십니다. 영원히 이루어진 진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일 다 끝났다. 예수님은 일을 다 끝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일하고 있을 동안엔 서서 있어야 돼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바울 선생의 외침을 우리가 절실히 마음속에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 십자가를 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저 멀리 갈보리 산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봐요.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 성령님과 교제가 깊어져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장례 지내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했다.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 내와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할 때 당신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했다면 무슨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청산해 주셨다. 그건 이해가 돼요. 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초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은총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날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옛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혔구나. 이러한 극히 발전한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면 여러분 상당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신 지금 어디 계세요? 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함께 장사 지냈어요. 함께 부활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또한 매일매일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 선생이 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매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죽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삼으로 부활하는 매일매일의 체험이 또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원한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 현재 우리 경험 속에서는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적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남편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저 남자 내 십자가다. 아내가 자꾸 바가지 긁으면 저 여자 내게 십자가다. 자식이 고통을 주면 아이고 원수야 우리 십자가다. 또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이 하나님 사업하는데 지역 구역원이 자꾸 같이 놀아다니는 저 내 십자가다. 우리의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저거 내 십자가다. 십자가는 뭐냐? 사형틀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걸머지고 춤추라고 준 것 아닙니다. 십자가 걸머지고 웃으라고 준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걸머지고 울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형틀이니까 십자가 걸머지면 아프지 않아요. 십자가 걸머지고 아프니까 십자가에서 그만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만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되면 그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고 아내가 십자가가 되면 내가 그를 통해서 죽는 것이고 자식이 십자가가 되어도 그를 통하여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환경적으로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큰 고통을 당해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면 그만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죽느냐? 세속적인 내가 죽고 교만한 내가 죽고 탐욕이 많은 내가 죽고 불신앙의 내가 죽고 불순종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신앙으로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또 그 사건이 오늘날 나의 매일 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일생 동안 여러분은 십자가를 걸머지고 매일같이 죽습니다.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 다음에는 죽고 난 다음엔 뭐합니까? 성령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부활의 인격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걸머지면 그만큼 내가 죽고 그 다음 죽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만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헌신한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제 1회적인 사건 다 이루었다. 1회적으로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영원히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이미 보좌에 앉아있지만은 현실적인 시간 속에서는 매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 속에는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장사해버리고 또 새 사람으로 부활하고 우리 주님은 매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중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영원히 다 이루어진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 2005년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오늘 매일매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 이상한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늘 적은 십자가 오면 적게 죽고 또 적게 부활하고 큰 십자가 오면 또 크게 죽고 또 크게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과 부활의 연속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받아도 변화 안 받아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고난당해도 십자가를 걸머쥐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난당해도 그냥 고난당해요. 옛날 제가 어릴 때 장독간에 가면은 여름에 뱀 허물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구렁이가 장독간에 와서 허물을 벗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구렁이가 장독간에 와서 허물을 벗습니까? 그러니까 구렁이가 허물을 벗을 때 장을 찍어 먹으면 쉽게 허물을 벗는데요. 그래서 장 찍어 먹으러 장독간에 와서 허물 벗기 전에 장을 찍어 먹고 허물을 쉬게 만든다. 그러나 여하간 구렁이나 뱀들이 장독간에 와서 허물을 벗는데 뱀은 아무리 허물을 벗어도 뱀이에요. 그놈은 그 12번 벗어도 늘 뱀이에요. 그러나 배추밭의 애벌레는 꽃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애벌레로 나옵니까? 나비로 나옵니까? 변화돼 나와요. 뱀은 아무리 허물을 벗어도 변화가 안 되지만은 애벌레는 호치 속에서 나온 변화되어 나비가 되듯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을 통해서 나와도 고난을 벗고 나와도 안 변화돼요. 역시 아담의 자손이요. 역시 마귀의 자식이요. 역시 세상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은 고난받아도 변화 안 받는 것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요. 그냥 허물을 벗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크고 적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죽어요. 조금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한없이 죽어요. 영원히 죽어도 또 죽을 게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없어진 것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체험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걸머쥐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 다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면 점점 고난당해서 고초당하고 그리고 멸망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고난당하면 십자가 걸머쥐고 죽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또 부활하고 또 고난당하면 또 옛사람 죽고 또 장사내고 또 부활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부활하는 연속적인 이 성령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서 사이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실제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자꾸 죽이고 부활시키고 죽이고 부활시키고 통속으로 기도할 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죽는 소리입니다. 내 죽는다고 쥐야 부러지고 그 다음 부활한다고 또 쥐야 하고 부러지고 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 왕왕거리느냐? 죽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소리가 바로 통성 기도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죽고 부활한다. 많이 죽은 사람이 많이 부활하죠. 그러므로 주의 종들도 보면은 신학교 4년 졸업한다고 주의 종 절대로 안 됩니다. 신학교 4년 졸업하는 것은 신학교 동안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올바르게 깨닫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인격적인 변화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머릿속에 지도를 올바르게 얻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지도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양무리를 기를 때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려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죽고 부활해야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편안한 생활하면 절대로 훌륭한 주의 종이 못 돼요. 뭣도 모르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주여! 그러나 그 다음 다가올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보좌에 앉으실 때 내 아들을 우정성 자정성으로 삼아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묻는다. 너가 과연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정성 자정성 자리가 좋지만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걸머쥐고 죽고 부활해야 올라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신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목회자로 나가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종을 기르려면 혹심한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걸머져야 돼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가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 걸머질 수 있냐? 예, 그럼 짊어져 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불광동에 개척하러 나갔을 때 3년 동안에 10번 이상으로 보따리를 샀습니다. 정말로 진짜 보따리 샀다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춥던지 모르요. 이제 보니까 못 먹어서 추웠어요. 이제 보니까 영양 실조가 되어서 의복도 부실하고 방에 불도 떼지 못하고 자고 하니까 그때는 얼마나 그렇게 춥던지 모르겠어요. 또 춥고 가난하니까 빈대벼룩이 무시해가지고서 얼마나 이도 많고 빈대도 많고 벼룩도 많던지. 여러분 가난하면 서럽습니다. 가난하면 이와 벼룩도 무시해가지고 달라진다. 부자로 살면 이도 벼룩도 없어요. 요사이 애들 이나 벼룩 합니까? 이 벼룩 몰라요. 나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에게 옛날에 6.25 때 사람들이 이를 못 잡아가지고서 이가 몸에 많이 있어서 DDT를 뿌려다니는 애들이 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종로 네거리에 다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이 찾아가지고서 알코올에 저장해놓은 이 한 마리 5,000원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보여줬는데 야, 그렇다면 나는 큰 부자 될 뻔당했어. 왜냐하면 그때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는 단불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잡으려면 벌거벗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잡을 곳도 없고 있기 때문에 양지밭에 나가서 털면 콩알만한 이가 두두두두두 떨어져요. 그럼 발로서 슥 비비면 벌게 터진다고. 그게 다 돈이야, 돈. 한 마리에 5,000원짜리를 뭣도 모르고 다 죽였어. 가난하면 이도 무시한다고. 그렇게 벼룩도 많고 빈대도 방 구석구석마다 나오는데. 그래서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 한 곳에 이나 벼룩이나 그런 저주가 따라오지요. 생활이 깨끗하고 잘 살면 이나 벼룩이나 빈대가 어디에 따라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목회를 하다가 나니까 내 희망이 없어요. 천막은 자꾸 찢어지고 비는 자꾸 새지요. 가마에는 자꾸 낡아서 썩어지지요. 그리고 교인이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거지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 나보다 나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거지들이 와서 앉아있지. 참 얼마나 답답한지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내 청춘 이래서 다 날려버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근 10번 이상 보따리를 사고 바이바이를 하고 돌아섰다가 왜 도로 돌아왔느냐. 내가 거기 있는 양무리가 사랑스러워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도로 돌아왔어. 그것만도 내가 붙어서 살 수 있는 곳인데 그를 떠나니까 천막도 없고 잘 토담집도 없어요. 오기가 나서 떠났다가 도로 돌아온 것은 올 곳도 갈 곳도 없기 때문에 도로 돌아갔어. 나는 그때 여러 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큰 빌딩을 짓고 저렇게 잘 살 만한 내가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짖는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것이 저희 일생의 굉장한 보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요. 나의 탐욕도 죽고 교만도 죽고 불신앙도 죽고 불순종도 죽고 그 다음에는 전부 여지 없어 손들고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쉬운 길이 없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십자가를 자꾸 피하고 도망치려니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끌어안고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이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더 크게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인들 수도 늘어가고 헌금도 늘어가니까 이제는 월급도 받게 되고 그 다음 내복도 갈아입게 되고 빈도 벼룩도 이제 나를 떠나게 되고 희망도 생기고 죽으면 부활을 주시고 죽으면 부활을 주시고 저는 47년의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나 호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다 그것이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라. 죽으면 또 부활이요. 요 며칠 전에 진짜 한 번 또 죽었네. 독감이 걸려가지고. 저는 내 평생에 출근을 아파서 못 앉은 게 처음입니다. 47년 목회 의지간히 아파도 저는 교회에 기어 나옵니다. 남았다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나이가 70살 노인이 되어 그런지 몰라도 일어나서 옷 다 입고 그 다음엔 도로 옷 벗고 들어 누웠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동 지성전 그날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 평생에 처음으로 집회 약속해놓고 못한 건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또 죽어라 임마. 너 영감이 되었으니까 또 한번 죽어봐라. 한 대 얻어맞고 주여 또다시 내게 탐욕이 있습니까? 내게 교만이 있습니까? 내가 불순종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는 언제 하느냐? 얻어맞을 때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야 회개하지. 좋은 일이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데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얻어 터져야 회개하지. 고통스러우면 회개하게 돼요. 저도 회개를 많이 했네요. 나중에 자꾸 회개하다 나니까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고 회개를 또 회개하게 되고 별 도리 없이 고통은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나는 매일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 이상한 일 다가오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끌어안고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를 끌어안다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고통입니까? 십자가로 끌어안으십시오. 날 죽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둥대지 말고 이를 통해서 죽자.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끌어안으십시오. 자식이 십자가입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끌어안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을 끌어안아야지 피하면 십자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끌어안아서 내가 거기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 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정결이 되시고 나의 치료가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부활이 되었다고 깨닫고 믿던 그리스도가 갇혀와져서 이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았다. 영원히 이루어진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 생활 속에 매일같이 이 사건이 나의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 속에 이제는 이것이 알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체험 속에 매일같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그래서 나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은 어때요? 놀라지 않습니까? 의로 부활의 권능은 부활의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늘나라 영광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변화시킨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권능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와 여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나도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서 고난에 동참하여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죽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또 기도하고 더 변화되어서 부활하고 죽음을 체험하고는 또 더 부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바울은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부활의 권능만 내가 사모한다고 해서 부활이 그냥 오냐 않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거든. 바울 선생의 곧장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부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그냥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럼 고난에 동참하면 고난에 남아만 있으면 안지 않습니까? 어쩐지 고난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 또 부활하기를 원한다. 부활, 고난, 부활. 계속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체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많이 참여한 사람이 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격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 예배할 때 누구 간증이 제일 재미있습니까? 크게 고난당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게 부활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크게 고난당하지도 아니하고 부활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간증하러 세워놓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입이 딱 막혀요. 할 말이 없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죠. 사람들 앞에 예수 전도할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서 전도하는 것도 권능이 있지만은 내가 체험했다. 내가 죽음의 고통에 혹은 병들어서 혹은 가정의 파탄으로 개인적인 큰 고통을 체험하고 그 다음 나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부활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새 사람이 되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 그러냐.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덤과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부활하는 이것은 영원한 사건이며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따라 말씀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 이루은 영원한 사건이요
현재 내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사건이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심오하고 영광스럽습니까? 다 이루어진 것이 지금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성령은 또 그것을 현재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왜 주여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주여 왜 내게 이런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 물어봤자 대답 안 해요. 주님은 왜 죽으라고 고난이 있는데 무슨 잔소리냐. 죽어라 죽어. 적은 고난 적게 죽어. 많은 고난 많이 죽어. 왜 하지 말고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끌어안고 주여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고 내가 장사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때가 오면 주님이 갑자기 부활이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둠은 꿈같이 사라져버리고 좌절과 절망은 없은 듯이 꿈에 본 듯이 사라져버리고 부활의 영광이 확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좋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한동안 좋아하다가 또 고난의 구름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너 아직 안 했으니 또 좀 더 잘하라. 또 좀 더 죽고 또 좀 더 부활해라. 그래서 하늘나라는 고난과 영광이 항상 함께 다가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영광도 오고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이 다가오고 또 영광도 오고 죽음은 항상 내게서 역사하고 또 부활도 항상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라. 어찌하든지 더 깊은 부활을 체험하고 싶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내가 진짜 육체가 죽을 때 이제 죽음은 끝나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매일매일 체험하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냐. 우리 육체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부활하면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체험해서 변화된 만큼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자꾸 돼야 돼요. 변화 안 된 사람은 나중에 부활의 날에 큰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부활의 날에 우리 영광은 하늘의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고 별 중에 별과 같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영원한 부활 때 태양과 같이 부활하고 그 다음은 달과 같이 그 다음은 별과 같이 그 다음은 반딧불 같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내적인 영광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보면은 우리의 변화된 인격의 단계가 다 다르다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변화될 때 보면 와! 오색무지개같이 형형색색이네. 굉장히 영광이 다 다르단 말이야. 전부 다 보는데 신인과이 달라. 와! 저분은 굉장한 영광을 가진 주의 종류를 알았다면 별 볼일 없네. 이 장로님이 왜 저 영광이 저 모양이냐. 희미한 별빛같이. 아, 저 사람 아무 지기도 없고 평신도 했는데 저렇게 영광이냐. 하늘나라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그때 영광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주님 안에서 실제로 중심으로 내 십자가 글머지고 나는 자꾸 죽고 나는 자꾸 새롭게 부활하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